중앙기업중앙회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초청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과제 22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뿌리 산업 진흥을 위한 협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ESG 문화 확산 유도, 그리고 소부자 으뜸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관심 확대, 여기에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으뜸기업 100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그린 뉴딜과 연계한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허용업종 전면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오늘 정책 건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